가평 작고을 전통시장이 모두 4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변신을 꾀합니다. 단순한 시골 장터에서 지역 관광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오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평 작고을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 주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골목형 시장 지원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두 가지 부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26억 6천만 원을 비롯해 경기도비 1억 3천만 원, 가평군비 17억 3천만 원 등 모두 45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천여 제곱미터 지하 공간에 72면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 공간 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장날 혼잡했던 교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특화 산물인 잣을 활용한 간식거리 개발 등 지역 특색 먹거리 상품 개발과 문화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 주변 지역인 자라섬과 뮤직빌리지 등 주변 관광 자원들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될 예정입니다. 가평군 잣고을 전통시장은 지난 2015년 4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됐고 프리마켓을 통한 공동 마케팅 사업과 주말 야시장 운영, 장터 공연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실험해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